새채미라 불리는 남자, 새채정이라 불리는 남자, 원숭이라 불리는 남자. 오늘은 새채미도 있고 새채정도 있고 한숭이도 있는 2021 LCK 서머에서 T1을 꺾고 LCK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함원의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다? 첫째, 개천의 용. 옛말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다 옛말인 소리가 되었고, 출신, 배경, 학연, 지연 등 보이지 않는 계급 차이가 더욱 극명해진 현대사회에는 분야를 막론하고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천재 중에서도 천재만 모인다는 프로씬에서 구단의 재정 상태는 곧 팀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다양한 종목에서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류 선수들을 끌어모아 판도를 뒤흔드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e스포츠 역시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는 것과 비례해 일명 대형 기업들의 투자도 높아져갔고, 이는 세계 롤판의 판도 역시 흔들어 놓으며 전의 위험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판도를 거스르는 팀이 있었으니 바로 담원입니다. 담원의 아버지라 불리는 전 담원 감독 김목경은 진영, 롱주, 콩두 등 다양한 팀을 옮겨가며 코치직을 수행합니다. 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는 다짐을 합니다. 직접 선수들을 선발하고 육성의 최고의 팀을 만들겠다. 그렇게 미라지 게이밍이란 팀은 창단되었지만, 일개 아마추어 팀에 후원해줄 기업은 어디에도 없었고, 김목경 감독은 자신의 사비로 장비, 숙소 등을 마련하고 온갖 집안일까지 하며 물심양면 지원하며 자신이 만든 팀에 열과 성을 다했고, 감독의 진심이 통했는지 팀은 LCK 2부 리그 롤 챌린저스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재정상의 문제로 연습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PC방 한편에서 연습을 했는데, 이때 PC방 사장님의 소개로 담원 사장을 만나 후원을 받게 되며 담원 게이밍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김목경 감독은 출신수도 울고 갈 성구안을 보여주며 CK에서조차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너구리 2000년생 쇼메이커, 2001년생 캐니언을 발탁 육성하였습니다.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들은 담원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날개를 달고 세상에 날아오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부격인 챌린저스 코리아 우승, LCK 우승,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인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에서까지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드라마와 같은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둘째, 광기? 많은 팬들은 담원을 광기의 팀이라 부르곤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인 피지컬을 앞세워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담원의 상체는 이슈가 되었고, 특히 너구리는 다양한 밈을 보여주며 광기의 팀에 앞장섰습니다. 마빈 박사를 닮은 개성 넘치는 외모와 더불어 인터뷰에선 옆구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였고, 묘한 미소를 띤 사진은 각종 새로운 짤로 재탄생되는 등 다양한 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떡하지? 사이클. 아니야. I can't believe it. 너구리와 함께 상체 원투펀치를 맡았던 쇼메이커 역시 너구리 못지않았고, 다양한 짤들과 세레모니를 선보이며 담원을 광기의 팀으로 만드는데 공조하였습니다. 고스트 역시 한 광기한다고 알려졌는데, 쇼메이커가 밝히기에 도스트의 문에는 미친 개 들어오면 붐 이라고 적혀있는 문구가 있었는데, 그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정말로 가차없이 물어버려 이 사람은 정말 미친 개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를 롤드컵 우승 스킨으로 만든 베릴, 그 꿈은 사람을 찢어버리는 막내지만 실질적 서열 1위 캐니언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광기는 서막에 불과하였으니 LPL로 떠나버린 너구리를 대신해 들어온 탑 라인업카는 만들어진 광기가 아닌 순도 100% 진도 백이 미치광이었고, 담원 이적과 동시에 리얼리티한 광기를 하루가 멀다고 보여주었고, 단단히 미친 것 같은 형의 출몰에 팀원들조차 동화되기 시작하였고, 담원의 광기는 더욱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육다? 셋째, 1+1? 담원의 광기는 오직 선수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죠! 광기의 팀이라는 명성에 어울리게 선수뿐 아니라 관계자까지도 광기의 팀이라는 팀 시너지에 어울리는 색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담원의 스트리밍 방송에서 통역을 맡고 있는 통누나는 단순히 통역을 뛰어넘어 음성만으로 방송에서 존재감을 톡톡히 알리는가 하면 룰루의 성대모사를 시작으로 내가 임마! 맨날 최민심박 하라고! 어저께도 임마! 이 맷돌 손자들을 오이라고 오이 너무 하십니다 선수님!
영화 명장면 성대모사를 싱크로율 9.99%로 따라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끝이 아니죠? 3원 팬투배였던 밤의 노를 3원의 공식 유튜브 편집자로 채용하며 광기를 보이는 선수들과 동맙 편집자의 콜라보로 만들어진 유튜브의 영상 떡상에 떡상을 맛보며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뚝딱 됐지? 미녀? 쇼메이커가 그의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은 일화가 있습니다. 사건인즉슨 전 원더걸스 멤버이자 솔로로 활동하고 있는 선미가 쇼메이커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였고 이는 엄청난 화제가 되어 많은 남성 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에 쇼메이커의 친구들은 너 뭐냐? 이렇게 살지 마! 라며 농담과 진담이 섞인 발언을 했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귀엽고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쇼메와 선미가 만나 컨텐츠를 진행하였는데 쇼메이커는 지속시간 1년짜리 매혹을 맞아버렸고 그는 새채미에서 세계 최악의 미드라이너라는 호칭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악굿의 미녀 와이프 아나운서 김수현은 탐원에서 선물한 너구리 유니폼을 입는가 하며 롤 성우를 했으며 게임 광으로 알려진 서유리 역시 너구리 유니폼을 입고 탐원의 롤드컵을 응원하는 글을 올렸고 입커 누나, 리본 누나로 알려진 LCK 분석데스크 아나운서 윤수빈도 너구리 유니폼 입기 반열에 참가하였습니다. 엄만? 사실 윤수빈은 당일 방송을 하는지 몰라서 메이크업과 의상을 준비하지 못했고 방송국 작가가 본인의 너구리 저지를 빌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눕다? 다섯째, 걱정 말아요. 2020년 탐원이 해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의 파괴력은 대단했고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상체 3인방 기원딜의 장인이자 2대1 버티기의 장인 고스트 서포터 로밍의 정점을 보여준 베리까지 모든 퍼즐이 완성되며 월드 챔피언십까지 제패해버렸고 탐원을 상대로 30분 도르 즉 승리가 아닌 30분만 버텨도 강팀이라는 지표가 생길 정도로 자타공인이 인정하는 새체 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아군은 없는 법이고 너구리가 LPL 리그 펀플러스 피닉스로 이적하고 펀플러스 피닉스에서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해 해물이라는 소리까지 듣던 노장탑 라인 칸이 담원으로 영입되었습니다. 너구리보다 한 수 아래 전력으로 평가받는 칸 새체정이라 평가받던 캐니언의 들쭉날쭉한 경기력 2020년도의 폼을 보여주지 못한 채 거듭된 부진을 보여주던 고스트 심지어 유명 스트리머 과로사의 여동생 순강무의 룰루에 대해 담원의 보쭈는 비관적인 발언을 하며 인성 문제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실력적으로나 분위기적으로나 작년 같지 않은 2021 시즌이었습니다. 정말? 언제나 1인분 아니 2-3인분을 꿋꿋이 해주는 쇼메이커가 팀의 중심을 지켰고 롤 프로게이머로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한 선수는 예상과는 다르게 피지컬, 레지컬 양면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고 팀의 분위기 메이커까지 담당하며 자칫 나락으로 갈 수 있었던 팀을 붙잡았습니다. 한은 2021 스프링 우승과 MVP 서머에서도 알토랑 같은 활약을 하였고 캐니언 고스트 역시 작년과 같은 폼을 끌어내며 LCK 3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걱정과는 달리 성공적인 2021 1년을 보냈습니다. 뚝딱? 군 문제로 인해 올해 계약이 종료되는 칸과 내년에는 쇼메이커, 베릴, 캐니언이 FA로 풀리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담원의 미래이기에 2021 월드 챔피언십에서 한 번 더 롤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길 기원하며 오늘은 현 세계 최고라 불리는 팀 담원기아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가지의 5가지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